자, 지금 이걸 작업을 했는데요. 두 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전부 선택을 하고 경로 확인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정보를 보시면 시간이 나와요. 14분 나왔네요. 14분. 14분? 이송 속도가 똑같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3000에 1000. 얘도 3000에 1000인가? 3000에 1000이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시간을 봤더니 14분인가 나왔어요. 여기 정보. 경로 확인해서 여기 정보를 누르면 시간 나오거든요.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 시간만 나와요. 이게 8분이고, 이게 5분 걸렸네요. 그죠?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작업 방법을 좀 바꿔볼까? 얘를 먼저 하고요. 먼저.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위만 다시 작업을 해보는 방향으로. 자, 경로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이거는 이제 그룹을 1번으로 해놓고, 자, 그룹 2번 하나 만들어서, 여기 새 가공 경로 그룹에서, 지금 여기 2번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1번, 2번. 2번을 끌어다가 2번 그룹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뒤로 복사. 자, 1번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2번 할 거거든요. 근데 얘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그러면 제로 상단을 이제 0을 잡아야 되겠지, 0.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가공은 아까 얼마 줬었지? 5로 줬었네요.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재생성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모의 가공 해보면 한 번, 두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 부위는 어떻게 처리할래? 이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경로 안 보이게 하고요. 레벨 2번으로 바꿔서. 자, 이게 돼 있죠.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뒤로 복사. 이걸 그대로 복사했어요. 체인을 다시 잡는데, 1번 삭제, 2번 삭제, 3, 4, 5, 6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잡아둔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해봐요. 그럼 거기서만 경로가 생성돼요. 그런데 얘는 깊이가 얼마까지 가야 되지? 마이너스 8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우측 정삭 필요 없죠. 꺼야겠죠. 재생성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작업한 거 볼까요? 이렇게 작업되는 거예요. 여기 작업하고 두 번, 세번 했네. 세 번까지 할 필요 있을까? 아, 정삭 때문이구나. 이렇게 작업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분 41초. 아까는 얼마였지? 얘는 14분 얼마? 뭐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이렇게 해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결과는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해 보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편한 대로 선택해서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정삭을 할때 매번 깊이마다 정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얘가 정삭이, 황사가 정삭이 있는데, 정삭을 일단은 얘보다는 얘가 좀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작업할 때 조건에서 정삭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Z가 0이고 Z가 마이너스 뭐
8까지 작업해야 된다, 아니 10까지인가? 작업해야 된다 치면 얘가 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그 다음 정상하면 되겠네, 바닥 정상. 그죠? 근데 이제 측면 정상을 할 때 형상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측면 정상을 할 때도 여기서 한번 정상하고 여기서 한번 정상하고 여기서 한번 정상하고 정상을 세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서만 정상하고 사이사이는 정상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을까. 왜? 이 정상하는 양은 적잖아요. 살이. 살이 적은데 이걸 매일 깊이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서만, 즉 최종 깊이에서만 정상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거 체크하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재생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로가 조금 줄은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을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 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여기 공부 못 들어가네요.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가 그 이 지금 얘를 1번으로 바꿔서 볼게요. 자, 지금 공구가 여기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구가 18짜리 공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간격이 딱 5가 그래요. 이 간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5거든요. 5다 보니까 확장을 50% 줬잖아요. 50% 준다는 얘기는 이 외곽을 50%만큼 넓혀서 그 사이를 공구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10이야. 딱 10인데 정삭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황삭으로만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정삭 간격을 아까 얼마를 줬어요? 0.5를 줬나? 그럼 0.5만큼을 남겨놓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10이라는 공간에서 0.5를 남겨놓고 들어가려 보니까 9밖에 안 돼. 폭이. 그래서 9라고 하는 그 틈을 이 18짜리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황삭 경로가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경로 자체가. 그러면 황삭 경로만 지금 생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황삭 경로가 여기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 틈이 여기 이 경로가 지금 그거거든요. 이 경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더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간이 좁거든. 공간이 9밖에 안 돼. 여기 공간이. 근데 18자리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장을 50% 줬잖아요. 확장을 60% 주면 돼. 확장을 50% 줬다는 얘기는 18에 50% 5만큼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게 10으로 간주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60% 한다라고 하면은 5에다가 60%가 1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조건에 들어가서 처음에 여기 보면 여기를 50%라고 되어 있는데 60%로 쓰고 다시 재생산을 해보는 거예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이거. 아까는 경로가 이게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공 살이 많이 남으니까 이 밑을 작업할 때 부하가 엄청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작업을 또 다주케 해볼게요. 또 경로를 하나를 만들 건데, 자, 이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 뒤로 복사 체크. 그러면 그룹까지도 복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제 1번, 2번 있는데, 또 다른 3번은 방법을 쓸 건데, 자, 좀 구분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클릭해서 옆에다가 표시를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T01. 어이, 공구가 왜 T자가 안 나오냐. T01. 이거는 황삭 공구. 황삭 T02. 얘는 정삭.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공구를 나눠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는 하나의 공구로 작업했잖아요. 이제 황삭 공구로 거칠게 막 제거하고 정삭 공구로 정삭으로 그 마무리 작업하겠다. 공구를 달려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업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거 두 개 작업한 거 있죠. 얘네들은
황상용으로만 쓰겠습니다. 1번으로 작업했으니까 이건 황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황상할 때는 정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를 바꿔서도 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서 그냥 얘를 그대로 복사할까? 두 개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 자, 위에 거 두 개는 황상용으로 쓸 거고 얘 두 개는 정상용으로 쓸 거예요. 공구를 바꿔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황삭에서는 일단은 가공 여유라고 하는 그 정삭 부분을 다 꺼요. 꺼버려요, 정삭 부분은. 줄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가공 여유를 측면 여유 0.5, 바닥 여유 0.5 여유를 주는 거야. 왜? 얘는 황삭이니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측면 여유는 필요 없어요. 바닥 여유만 0.5로 주면 되겠네. 그리고 정삭은 필요 없으니까 꺼야 되겠죠. 측면 정삭 끄죠. 그 다음에 깊이 가공도 마찬가지네. 깊이 가공도 정삭 필요 없네. 0. 그죠. 아까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깊이 가공해서 정삭 필요 없잖아. 0. 이렇게. 그러면 얘 두 개만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볼까요? 모의 가공. 자, 이렇게 돼요. 얘는 황삭이에요, 황삭. 황삭. 황삭을 한 거야, 이렇게. 여유값이 있으니까 아까 크기가 좀 다르죠? 모양이 좀 다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정삭을 할게요. 이게 황삭이야? 그럼 정삭을 할게요. 자, 정삭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은 공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공구를 얘를 선택해서 더블클릭 한 다음에 이름에 가서 얘를 10 정삭이니까 endmill 하고 다시 F라고 할게요. endmill 다시 F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정삭 공구라는 얘기야.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와. 이름을 바꿨으니까 새로운 공구를 생성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 그러면은 어라 공구 번호가 똑같네. 똑같으면 안 되지. 그죠? 얘를 더블클릭해서 얘 공구 번호만 2번. 일단 피드나 회전수를 무시하고 일단 2번으로 바꿨어요. 아까는 1번이었었잖아. 지금 2번이고. 그죠? 공구가 달라요. 파일은 같지만 공구가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잖아. 자, 그러면 얘 할 때는 깊이 가공이 필요 없죠?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깊이 가공을 꺼버리는 거야. 다. 응? 그럼 되겠네. 그죠?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깊이 가공 개념이 필요 없는 거야. 꺼버리는 거죠. 정삭도 필요 없겠네. 정삭도 꺼버리죠. 얘도 정삭 필요 없겠다. 얘도 측면 정삭이 필요 없는 거지. 꺼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재생성하는 거야. 이렇게. 자,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그룹을 경로를 확인해 볼게요. 자, 공구가 교체할 때 각 작업 진행 후 정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이제 황삭 작업한 거예요. 황삭. 자, 두 번째 황삭. 이거 황삭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삭한 거죠. 정삭. 정삭. 이게 바닥 정삭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윗면 정삭해야 되겠죠. 윗면 정삭하는 거야. 윗면 정상했는데 색깔이 안 바뀌지? 가공이 됐나? 가공이 된 것 같긴 한데 색깔이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작업할 때는 지금 보면 깊이가 마이너스 7.5까지 작업한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7.5로 되어 있죠? 근데 얘를 작업할 때는 마이너스 8에서 바로 작업하죠. 왜? 깊이 가공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에서 바로 작업해야지. 깊이 가공 안 하기로 했잖아. 맞죠? 오케이? 그럼 총 시간 한번 볼까? 시간 얼마나 걸리나? 12분 24초 걸리네요. 그죠? 얘는 맨 처음 했을 때 얘는 14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공구를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좁죠? 9분 얼마 걸렸죠?
작업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황사 공구하고 정사 공구로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공구로 다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맨 마지막에서 아까 공구를 제가 안 바꿨어요. 공구에서 어딨니? 2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1번은 1번, 2번인데 안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황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사, 이거 정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색깔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아, 정사를 했구나 안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